여기 보시면은 유리가 유리가 있고 필름이 있고 또 유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 잠깐만요 어? 어 그러네 여기 보 타격을 받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오. 이렇게 질겨버려요 유리가 가지고 여기 우와 예 이렇게 필름이 나와서 뚫고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유리는 깨져서 이렇게 파손되지만 유리가 깨져도, 예, 깨져도 안에서 필름이 질긴 필름이 잡고 있어서 네. 사람이 밟아도 이제 이렇게만 될 뿐이지 안으로 파고들진 않는다 다 똑같아요 모든 유리 대형차도 마찬가지지만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필름이 있고 네. 똑같이 얘도 뭐 파손된 유리지만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필름이 질기게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뭐 다른 유리지만 유리는 다 동일하지만 네. 만져보면 겉장과 속장이 있는데 거의 겉장이 많이 깨지고 네. 양쪽 딱 이 두 면이 깨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죠. 그래서 뭐 영화에서처럼 예. 이걸 뚫고 나오기는 힘들어요. 아. 물에 빠졌을 때. 그러면은 유리를 교체할 때 네.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정품하고 애프터하고 봤을 때 네네. 아직 큰 차이가 안 나면은 아주 막 엄청난 차이가 아니면 애프터를 써서 네. 썬팅에다 이제 더 하겠다. 난 뜨거운 게 더 싫다. 네네네.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유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예. 그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전처리 과정. 네.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급박하게 뭐 사고 나서 차가 전복이 되거나 했을 때 네, 유리가 이제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냐. 네.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여놨냐. 네. 그걸 말씀하시는 네. 거죠.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오신다고 몇 시에 오신다고. 네. 블랙프라이머랑 발랐고. 아 여기 이게 네, 지금 테두리에다가. 있고, 네. 여기 접착 활성제를 써서 여기에 무슨 탈지를 해버려요. 그러니까 유리미 묻어 있으면은. 네. 손에서도 유분기가 나오고 네. 예, 이거 뭐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이물질이 묻으면서 이제 이물질이 있어도 잘 붙게끔 해준다. 예, 탈지와 접착 활성 잘 붙게끔 도와주는 거. 예. 얘는 거기에 플러스 더 하는 거죠. 블랙프라이머 액티비터 그런 걸 그런 부자재를 사용했을 때 떨어지질 않아요. 네. 그래서 실리콘이 뭐 엄청 강하고 실리콘만 칠해서 뭐 다 입고 갔다고 하시는데 실리콘을 칠하고 손으로 떼도 호로로로 깨끗하게 떨어져요. 아,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.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아. 그것만 사용해서는.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. 아. 저희가 봤을 때는. 네. 네, 제가 다시 한 번, 간단하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, 실리콘만 바르면은, 실리콘 그냥 쭉 당겨버리면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실리콘 말고도 다른 이제 물질들을 좀 발라가지고 더 단단하게 유리가 붙게끔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리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이물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 이물질이 있어도, 설사 있더라도 이제 접착이 강력하게 붙게끔 해주는 재료라고 해요. 검정색 프라이머. 블랙 프라이머. 예, 프라이머라고 합니다. 이제 작업을 이제 세율이지만. 네. 이렇게 이제 액티비터 갖다 닦아요. 이렇게 요 부위만. 닦아요. 네네네. 채를 여기 지금 발라주셨는데, 안 바른 유리는 슥슥 밀리는데, 바른 유리는, 아, 다르네요. 우와. 와.